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조금 이제 의미 해석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A라는 지금 원소가 1, 2, 3, 4,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일단은 부분 집합을 한번 몇 개까지만 좀 나열해 볼까요? 자, 공집합이 있을 수 있고요. 1이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고,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2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 3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4. 맞죠? 그 다음에 1, 5. 뭐 이렇게 등등등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자, 이 부분 집합 중에 한 8개 정도 된대요. 자, B라는 것은 A가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원소가 몇 개냐? 대체 몇 개이길래 근원하고 겹치지 않는 녀석이 대체 몇 마리가 있냐? 8마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가 어쨌든 A의 원소가 뭐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가 예를 들어서 몇 개라고 해볼까요? 두 개? 하나라고 해볼까? 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한 개짜리 해볼게요. 이렇게 1이라는 녀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B라는 원소가 한 개라고 가정한다면 수많은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소이라는 얘기는 겹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1을 제외한 집합의 개수가 8개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운명이 결정이 안된요네 마리에 대해서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개는 아니고요. 만약에 아무 숫자나 뭐 3, 4라는 원소 개수가 두 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3, 4라는 두 개의 원소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자, 부분 집합 만든다면 운명이 결정이 안된세 마리에 대해서 2의 세제곱이 8개가 되니까, 아, B 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였다? 두 개였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9까지 가능하다라고 일단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부분 집합인 A와 B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B집합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는 게좀더 좋겠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원소를 한번 나열해 볼 건데요. 자, 합집합의 지금 여집합이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건 바깥쪽에 2라는 놈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교집합을 보통 먼저 써주는 게좀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제 여기와 여기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빼기 B는 1, 6, 7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6, 7을 적어주시면, 나머지 여기는 이제 안쓴거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는 적어주시고, 마무리로 이제 B집합이니까 여기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 4, 5, 8, 9라는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B가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지금 부등식 안에 홀수를 의미하게 되겠네요. 자,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그 다음에 7도 되고, 자, 11도, 9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도 가능하죠? 9도 되고, 11도 가능하다. 자, A, B 부분 집합인데요. 이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죠? 가장 좋은 건 뭐다? 벤 다이어 그램을 그려주자. 아유, 벤 다이어 그램 그리는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한번 그려줍시다.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도 있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A 빼기 B가 있고요. B 빼기 A가 있습니다. 자, A 빼기 B는 여기를 의미하고요. B 빼기 A는 여기를 의미하고요. 자,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이 교집합을 기준으로 주변이죠. 주변에 지금 현재 1, 5, 7, 9, 11인데요. 1 있고, 5가 있고, 9도 있고, 11도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교집합의 반대쪽, 여집합이 요놈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자, 1, 5, 9, 1, 5, 7, 9, 11. 1, 5, 7 없죠? 여기다가 적어져 있다. 7. 그 다음에 9 있고 11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채워져야겠죠? 어떤 걸로 채울까요? 안 적은 거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뭐가 안 들어갔나요, 현재? 3 하나밖에 없죠? 3을 적어주시면은 이제 B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볼게요. 3개를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요, 원소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요. B는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자, 겹치는 게 2하고 5로 구성되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A도 2호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은 두 가지가 되겠죠? A제곱이 1, 2여야 하기 때문에요. 자, A는 1, 2거나요?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A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2호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볼게요. 와우! 1을 넣으면 2가 되고, 1을 넣으면 5가 되죠? 아,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A가 1이라는 정답이 바로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자, A라는 원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B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골고루 봤을 때 겹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2, 4, 5, 7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2, 4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보겠습니다. 5도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쪽이 7이 되는 첫 번째 조건과 이쪽이 7이 되는 두 번째 조건으로 A값을 그때그때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만약에 7이 나온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2A-3이 7이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A값은 몇이 돼야 될까요? 8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자체가 그냥 7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A가 8로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 말고도 다른 게 나오죠? 다른 게 뭐가 나오나요? 16에다 빼니까 13도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의 조건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놈으로 A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B원소의 모든 합을 다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게 맞다는 거는 얘가 7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B의 원소는 4와 7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11이 정답이다 라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지금 현재 항상 옳은 걸 골라주세요 이런 건데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되는 것들은 계산이 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여집합은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공집합이 A를 먹고 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A하고 B를 합집합한 게 A가 잡아먹고 있는 겁니까? A, 말도 안 돼. 합집합한 게 좀 더 A보다 크겠죠? 자, 교집합한 거는 B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자, 전체하고 B의 여집합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교집합, 작은 거 쓰자는 얘기죠. 근데 왜 B를 썼을까? B의 여집합이라고 써줘야겠는데. 자, 5번 보겠습니다. 에이, 누가 봐도 전체가 강하지. 아무리 이제 A와 B를 하더라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현재 A가 B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항상 옳은 걸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A가 B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좀 더 크다. 자, 1번 볼까요? 안 그래도 A와 B를 자, 교집합을 하겠다.
건 쓰겠죠? 약한 건 B니까 어! 이거 맞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로 나왔네요. 2번 볼까요? 합집합이라는 개념은 큰 거 쓰셔야 돼요. A라고 쓰셔야겠죠? 2번은 틀리게 되겠고요. 자, 3번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공집합이 되지는 않아요. 반대가 돼야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주셔야겠죠? 자, 4번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암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A가 B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A의 여집합이라는 이 부분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부분하고 합집합 했더니 전체가 된다. 아, 여기 도넛츠 모양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이제 우리가 틀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리고, 자, 얘는 쌤이 말했죠. 뒤집어 깐다고요. A 그 다음에 B. 자, 전혀 다르죠.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 B가 현재 서로소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찾기가 쉽게 우리가 떨어진 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이시나요? A-B라는 얘기는, 자, A에서 B랑 A랑 겹치는 교집합 빼라는 건데, 교집합이 없으니까 사실 뺄 거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A라고 써주셔야지 맞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니엠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를 잡아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래서 니은도 맞다가 되겠다. 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외운 부분이 아닙니다. 합의 규는 아니잖아요. 여집합은 아니잖아요. 자, B의 여집합 부분하고 A를 합집합한다는 얘기는요. A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합집합은 누가 나온다? 강, 한개 나온다. 아이고, B의 여집합이 강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띵! 자, 리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겹치는 겁니다. 자, B라는 부분하고요. A의 여집합 부분하고 겹치는 건 B가 되겠죠? A의 여집합이 B를 잡아먹기 때문에 약한 놈이 나온다, B.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 빼기 A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B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A와 B의 교집합, 공집합이다.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아,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해야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빼기가 있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쌤이 뭐라 그랬다? 교회 여자로 바꿨다. 그랬더니 공집합이다 라는 개념인데 맞잖아요. 서로소의 정의로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와 B가 각각 원소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X에 대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교집합이 X라는 얘기는요. A하고 우리가 크기 비교를 했을 때 X가 약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X는 A의 부분집합이구나. 자, 그 다음에 A 빼기 B 보이시죠? X하고 합집합했는데 X라는 얘기는 X가 좀 더 A 빼기 B보다 크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A 빼기 B는 할 수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A부터 E까지 해서 D하고 E를 제거해주면 요 녀석은 우리가 A하고 B하고 C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는요, 좀 많죠?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X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 자, 뭐냐면요. X는 지금 요거의 이제 부분집합인데요. A, B, C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겠다. 아, A, B, C는 이미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은 D하고 E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E의 제곱. 그래서 몇 개? 네 개가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전체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X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것은요. 자, A와 X를 전체 합집합을 했다는 얘기는요.
어쨌든 1있고 5가 있고 9가 있고 13있고 당연히 x들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은 3있고 7있고 9있고 11이 있는데 x라는 원소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쪽이 요거를 그대로 잡아먹는 상황인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여기 x의 개수를 설정해봤자 여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있는 3, 7, 9, 10이라고 1, 5, 9, 3을 봤을 때 여기 있는 x가 당연히 누굴 갖고 있어도 될까요? 1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1이 없으니까 얘 1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5가 없잖아요. 9는 있는데 상관없고 13도 없네. 아, 그러면 1도 반드시 x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라는 원소도 반드시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과 5와 9만 이 x가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대체품이에요. 여기가 요 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요 x라는 녀석이 요 놈을 갖고 있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서 어쨌든 오른쪽이 잡아먹고 있는 걸 세팅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1하고 5하고 9라는 건 이미 운명이 넣기로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4개 정도 되겠네요. 2에